네, 잘 쉬셨나요? 네. 올해 정말 사실은 뭐이 변화라고 하는 자체가 전부 스트레스라고 해요. 좋은 변화도 스트레스랍니다. 근데 코로나는 좋은 변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참 이게 뭐 학교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또뭐몇 분의 일이 나오다가 하면 부쩍 변화가 심해서 힘드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드릴까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2교시 강의로 보약을 뿜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칭찬 제대로 치고 칭찬 제대로 하고 야단 제대로 치고 공감 잘해주고 이세 가지면 스트레스 아이와의 스트레스 다 해소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칭찬이 아이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약이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우울감 치료제가 곧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울감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아이가 혹은 이 사람이 자존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리고 또 키는 안 자라도 정말 키는 조금에도 자존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 애는 칭찬할 게 없다. 이게 고민이죠. 제가 왜 칭찬할 거리가 없느냐? 기준을 잘못 정하셔서 그렇다. 기준을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 다른 사람에게 준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된다?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에 둬야 합니다. 내 아이의 과거.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3월이 돼서 신학기가 되면 제가 애들한테 이래요. 얘들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면서 산다. 선생님은 컨셉은 아부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거. 선생님의 칭찬의 기준이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다르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선생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 스타팅 출발선이 다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칭찬의 기준도 다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냐? 그거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뭐한달 내내 개근을 해도 칭찬을 못 받는 반면에 어떤 애는 지각대장은 일주일에 3번만 일찍 나와도 나한테 칭찬을 들을 거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정말 애들의 조그만 변화라도 있으면 저는 생활기록부로 다 반영을 해줍니다. 평생 가는 칭찬이잖아요. 돈안 들고. 자, 그래서 이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다라는 거죠. 제가 내 아이의 과거라는 상징, 굉장히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도, 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첫날부터 와서 잠을 잡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들어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셔요. 그뭐야얘얘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래요. 근데 그럴 때 잠자고 있는 모습에 화낼 나이는 지날 거예요. 제가 그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냥 속으로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럴 때 답답할 때는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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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우 지혜의 그 목소리 같이 불러보실까요? 열받지 말자. 그건 왜냐? 제가 나 때문에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시작.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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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못본척 하는 겁니다. 리더십의 첫 번째는 못본척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엇불싸 이 녀석이 5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는 거예요. 얘가 특수반을 제치고 꼴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볼펜을 들 이유가 없죠. 그 제가 수업 중에 깜짝 놀라서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랬더니 애들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저 녀석이 왜 볼펜을 들고 자?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이 났죠. 근데 그 소리에 너무 크니까 애가 잠을 깼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한테 야, 애들 왜 그래? 응,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런데 얘가 그 말이 칭찬이 될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애가 안 자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이내 수행평가, 드디어 수행평가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날, 오늘은 안 자고 이날 엄마 아빠와 본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저하고는 네트워크가 되고 있었어요. 이미 딱 부모총회 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애들 같으면, 보통의 학부모 같으면 이 사람이 누구 놀리나? 수업 시간에 잠안잔게 무슨 칭찬이라고 누구 약 올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어른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래퍼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에서 이벤트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말고사에 이렇게 성적이 올라갔어요. 꼴 17등으로. 그리고 이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또 4년제 가서 내내 또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더니 3학년에 학사, 3학년으로 편입을 다른 학교로, 다 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로 지금 갔고, 지금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꼴찌였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국가 장학금까지 받는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칭찬의 기준이 바로 뭐다? 이 아이의 과거에 있다는 거죠. 이 아이의 과거. 자, 칭찬의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훈련인데요. 판공비를 잘 쓰자. 애가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비율을 잘 살피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요럴 때 애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는 판단하지 말아주셔라. 그때는 애가 판단이 들어가질 않아요. 애가 슬프거나 아주 많이 기뻤을 때는 공감부터 해주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실습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 그럴 때 부모가 뭐라 그래야 되냐? 이럴 때 싫은 감정으로 애가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 감정이 고조돼 있어요. 이럴 때 빵점 아빠는 이러는 담임한테 담탱이 뭐야?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그게 애가 아니 무슨 공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이 대목에 되려 화를 내고 그러면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산에 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김밥 먹고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친구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려면 사춘기 때 친구가 되지 않으면 어른 돼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아빠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애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쉽습니다. 애 얼굴 이렇게 보고 애 얼굴보다 약간 오버하셔도 돼. 그리고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연습하시겠습니다.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네. 자, 지금. 네. 입이 안 움직이는데, 다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고 딸내미가 시작. 에고,
우리 우리 딸내미가 딸 담쌤 때문에 담쌤 때문에 엄청 엄청 짜증 짜증났구나. 났구나. 이걸 잘해 주셔라. 옳고 그름은 나중에. 부모가 공감을 해주면 나중에 말도 잘 들어요. 왜? 엄마가 나말 들어줬으니까. 네. 그리고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그럴 때 빵점 엄마. 요거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우리 애들한테 학부모 코칭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실 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사회 90점 맞아서 그러는데 빵 엄마가 빵 근데 수학은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빵점 엄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수학은 물어보고 싶죠? 그걸 참아야 돼. 참고 뭘 열어야 돼? 뭘 열어? 나이 들수록 지갑 지갑을 열어야 돼. 입은 다물고 지갑 꺼내서 5만 원짜리에서 만 원짜리 한장딱 앵기면서 아싸 대박 수고했어 이렇게 깜짝 이벤트로 해주시면 좋다. 근데 애가 제가 이 훈련을 제 스스로 막 계속 한 거예요. 애 표정 따라 해주기.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에이 아빠 표정 쩔어 이러는 거예요. 쩐다는 게 좋은 뜻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 쩌는 표정 오케이. 쩌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세 번째 부모. 자, 이제 칭찬하는 법, 공감하는 법 마지막입니다. 제대로 화내는 법입니다. 아시죠 이거 IMSG. 근데 저는 이거를 애들한테 훈련시켜요. 교실에다 붙여놓고 얘들아 화날 때한 글자로 하면 바보야, 야만이냐, 야. 이거는 네가 소리 지르면 상대방은 화밖에 전달이 안 돼요. 제대로 화내는 3단 어법이에요. 자,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하니 내 뭐뭐해. 마음이 왜냐면 난 이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예요. 요거를 우리말로 한 거예요. 요거만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네가 내 뭐뭐하니 마음 내 뭐뭐해? 마음이 왜냐면 난 뭐뭐해 왜냐면 이게 제대로 화내는 걸까? 좀 이따 제가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도 제대로 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 당신이 그러니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뭐뭐하니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때 이 마음 왜냐면 요 단어가 아주 포인트예요. 집사람이 여기다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혹스럽네 이 말을 잘 써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련되게 화내는 거. 여기 요 형용사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주 세련되게 화를 잘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화내기 제일 어려운 상대는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응? 누구? 시어머니에게도 화를 내보자. 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평생 재산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말을 하시면 애들도 이 말을 써요, 집에서. 그러면 나가서 갈등에 휘말리질 않아요. 왜? 화를 제대로 내고 나니까 다툼이 없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오늘 훈련하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어머니께서 제 마음이 그러시니 내 이렇네요. 마음이 왜냐하면 전 아니야? 실제로 집사람도 착한 과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니까 김치 탓을 그렇게 해요. 매웁다고. 그리고 김치 담그지도 못하시면서 김치 사오라고 배추 사오라고 당신이 담근다고. 지난번 시장을 돌고 돌아서 물김치 좀 맵지 않은 걸 사다가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화를 내시는 거야. 그때 집사람이 제대로 화를 한번 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둔촌 시장을 싹다 뒤져서 이거 맵지 않은 거 사온 거거든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 표정이 가관이가 깜짝 놀라 이러게. 근데 저것이 나한테 대든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 뭐라 그러질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서운하다고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내 어머니께서 그냥 고개를 떨구고 그냥 밥을 드시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화내는 법이다. 자, 또그 다시 한번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그랬냐면 나한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게 야단치는 건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여자애가 딸내미 둘째 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참나 어이없죠. 밤새 이렇게 안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 그 다음날 오후에 들어왔어요. 여대생이 외박을 하고 집에 또 이렇게 다음날 오후에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화가 많이 났겠죠. 자, 어떻게 화내시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도시에 사는 딸내미들에게 이런 일이 잦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택시 타고 집에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냥 집에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술을 오바해서 먹고 잠시 필름 끊기면 요즘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자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그런데 부모로서는 갑갑할 짝이 없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니 마음이 어떠세요? 네?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애가 대박을, 대학생 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 저 어떠십니까? 불안해. 불안하지, 그렇지. 예, 제가 그랬어요. 네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니 아빠가 불안하다. 왜냐? 왜, 이게 왜냐면도 이 경우는 중요하죠. 내가 네가 남자 같으면 걱정 안 한다. 그런데 넌 여자 아니냐?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임신이라도 되면 임신이 되면 제가 집사람 애 한번 수술해서 아미나면 전신 마취한다더라. 니 엄마 보니까 그럼 여자가 전신 마취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냐 어디?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때요? 제대로 야단쳤죠? 예. 그 이후로는 외박을 안 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책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근데 부부 소통 참고서.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끼쳐본 어머니께 전하는 책입니다. 여기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우리 담임할 때 3월부터 이 책을 부모님들께 권해요. 왜냐하면 이 왕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40대 초반부터 오더라고요. 집사람에 보니까.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면 결국 남편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절판이 돼서 중고도서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정 구입이 어려우면 두 번째 스무살이란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스무살 이 책을 보셔도 좋고 그래서 지금 왕경기의 그 생리적인 변화를 좀 느끼시고 그때 집사람이 40, 40살 때이 책을 읽더니 뭐 정말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만화책도 아닌데 재밌어요. 자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많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담임하면서 이제 5월달 어버이날
우리 반 애들 공동구매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책 비싸지 않으니까 이책 공동구매해서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자. 이제는 너희들이 어머니를 돌볼 때다. 꼭 권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드시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전문가를 고르실 때는 애가 좋아하는 애를 고르실 것. 궁합이 맞아야 된다.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 어떤 표정을 잘 지어야 된다. 어떤 표정? 네, 쩌는 표정. 그래서 구호로 제가 이제 아이가 감정이 고조돼 있을 땐 어떻게 하셔라? 애 표정 그대로. 혹은 약간 오버해서 그럴 때 애가 아유 엄마 표정 쩔어. 이런 말이 나오게. 자, 구호 개콘처럼 구호를 하겠습니다. 개콘이 끝나서 아쉽지만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구호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자, 손 오랜만에 손도 드시고 쩌는 표정 잘 이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쩌는 표정 잘 이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의 소감문, 즉 카톡 아이디 ICT SONG인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한테 소감문 주시면 또 제가 친구 등록도 하고 앞으로 아이들 성장할 때까지 제가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직의 절반은 고등학교에서 있었고요. 고등학교 절반은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사람은 또 초등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페이퍼로 제가 받았습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을 느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생각을 못 읽고 칭찬해 주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겠다. 소감은 ICTSNG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자녀의 강점 찾기인데요. 여기 지금 수업 시간에 정말 요즘 선생님들이 무기력한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숨은 강점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00명 중에 597등.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버린 아이. 선생님, 얘 꼴찌에서 셋째예요. 그 한마디 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속에 이런 재주가 숨어 있었죠. 예, 오늘도 바쁘신데,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오늘 칭야공. 칭은 뭐죠? 칭찬. 칭찬. 야는 야단치기. 공은 공감해주기. 칭야공. 이거를 바를 정자를 써가시면서 내일 이 시간까지 10번에 도전해 보세요. 칭찬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큰 아이의 과거,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의 과거에 두고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을. 그 다음에 야단. 혹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아이에게 야단치세요. 어떻게?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그 다음에 공.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댕이 제일 싫어! 그럴 때,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요세 가지 기술입니다. 요세 가지 기술을 체득하시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집안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아빠 왜 파일럿이야? 아빠는 무슨 얘기를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이렇게 얘기해. 얼마 전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친구 같은 그런 게 됐죠. 지금은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뭐 나가서 사는데,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점심 먹자고 데이트하자고 이럽니다. 이렇게 친구 같은 자녀가.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냐공 별로 안 어렵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년에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비대면으로라도 이제 선생님들 줌 익숙해져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을 여기다 그 줌으로 모셔놓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지면 애들이 행복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학부모들을 다 우군으로 이렇게 소 닭보듯 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님들을 잘 활용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의 서포터가 되어 주시거든요. 자, 궁금하신 거? 학부모 연수 역량이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 연수 역량이 없는 선생님의 행복도는 앞으로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강의 내용 중에, 딸내미 이제 외박권 간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위험한 발언 아니신가요?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점이 예. 지금 계신초 선생님하고, 또한 분께서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 수술 되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그러죠? 잠시만요. 아, 그 늦게 들어오면 임신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아이한테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이 걱정됐거든요. 집사람이나 저나. 예, 그러니까 아니 술 먹고 실수하면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네네. 운전을 잠깐 비디오를 잠깐 껐었는데, 네. 저희 아이가 아이한테 뭔가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표현을, 엄마,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저는 뭐 쉬어? 나름대로 한숨. 방학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두달 동안의 방학을 좀 알차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저는 좀 일을 하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체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엄마 나는 나만의 시간이 나 혼자 놀이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아까 말씀하신 3단계로다가 아 누구누구야 엄마는 너가 방학 때 심심할까 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좀 벅찼다면 엄마가 안 할게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설득을 해서 왠지 더 풍요로운 방학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될것 같은 엄마의 마음인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선일까요? 지금, 이거는 그거를 정말 3단계로 설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를 답을 그대로, 그래, 너도 피로도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버려둬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야, 애가 한 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너 혼자 무슨 놀이를 하고 싶니? 이제 이러니까 난나 혼자서 블럭도 좀 하고 싶고 뭐도 좀 하고 싶고 뭐도 좀 하고 싶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재미와 아이가 생각하는 재미의 수준이 다른 거죠. 저는 뭔가를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이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 진짜 재밌다. 아유, 아, 그래서 저기, 우선은 뭐 선생님, 늘상 힘들다고 하니. 애들이나 어른이나 사실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멍상에서 생기잖아요. 네. 명상이 아니라 아, 멍상, 멍 때리기. 멍상 아무것도 안 하는 멍 때리는 멍 거에서? 때리기. 지금 구글 회사에서는 출근해서 30%를 놀라고 한답니다. 30%를 일과 시간 중에 네. 30%를. 왜냐? 이게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같은 일을 뭐 업무를 보는 거와 달리 어떤 아이디어가 책상 위에서 생겨나느냐 이게 어떠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번뜩하는 순간이 아이디어가 오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그렇죠, 때. 그렇지, 그렇죠. 예. 그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까지 열겠어요? 얼마 전에 몇년 전부터 멍 때리기 대회였는데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저는 제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새벽에 조깅하거나 오후에 산책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아이디어 대부분이 책상에서 아이디어 생긴 적 없어요. 좀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왠지 이제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왠지 그러지 못할까 봐 말을 해주는 건데 아이가 저한테 정확하게 너무 웃겨. 저기 지금 어머니 질문 정말 잘하셨는데요. 네. 이게 뭐냐 우리 세대하고 애들 세대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 행동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왜 따져? 재미있으면 하는 거지. 그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립이 이루어지면 이건 김현수 원장 한 얘기예요. 자기 고객의 상당수가 이런 어머니들 때문이라는 거야. 옳고 그름 따져서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애는 답답하고. 거기서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애가 우울에 빠지더라. 그런 애들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어, 아, 네, 운전. 멈췄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도로 중이라서 제가 화면을 못 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정차를 했어요. 아이고, 너무 걱정해 주셔서. 불안했어요. 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어우, 그랬구나. 네. 또, 질문이 심오하니까 저도 기분 좋은데요. 그리고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2달 동안 그렇게 해서나 이러이러해. 지금 오늘 강사님 얘기해 주신 거에 보면 네. 아이를 혼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 놀고 싶어. 라고 할 텐데 거기에는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해서 공감하는 게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뭐 창조적인 그렇지, 거, 그렇지. 뭐 얘가 더 성장하고 이런 거는 차지하고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해설 잘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완전 학습하셨네. 네. 고 선생님, 완전 학습하셨어. 예, 그러니까 그 애가 강의 중에 이제 근데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뭐 시어머니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는 그때는 판단을 하는 말을 해주면 바로 삐져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상대방이 힘들 때는 아이고 힘든가 보구나. 그게 이제 남자들이 좀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꾸 남자들은 자동응답기 신드롬이라고 뭔가 하면 자꾸 판단을 해주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공감.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거 이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가 엄마가 내 감정을 읽어줬구나. 알아줬구나, 공감해줬구나. 그러면 애도 엄마 말을 들을 여유가 생기죠. 엄마는 맨날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나보고 자기 말 들으라 그러면 듣기가 어렵죠. 그리고 바람직한 거,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학부모 연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먹을 만큼 우리가 좀 부를 좀 쌓지 않았냐. 뭐 차도 좀 있고 그렇고 집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애를 써서 이만큼의 그 성장을 이루었으면 우리 애들은 좀 편안하게 살도록
틈을 줘야 우리가 남는 장사 아니냐.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보람이 있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뭐야? 애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된다면 이 보람이 없지 않냐. 네. 아유, 진지하셔. 진짜 엄청 힘드실 텐데. 선생님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또 집사람이 초등교사라 얼마나 피곤해 쩔어 있는지 좀. 이거. 네.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오늘 질문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숙제는 뭐예요? 이거는 습관이 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담임으로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칭야공을 학교에서까지 포함해서 제가 20번의 도전을 했거든요. 이건 내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니까 칭야공을 제가 발을 정자로 적었는데 제일 많이 적은 게 17번 적었어요. 발을 정자로 쓴 게. 하루에 학교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애들한테 칭찬, 애들한테 야단, 애들에게 경감 17번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무엇이 되었어요? 이세 가지가. 예, 네,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아부다. 도움 되셨나요? 네. 여기 카톡으로 ICT SONG로 주시면 파워포인트 제가 드릴게요. 내년에는 꼭 선생님들이 이 ICT SONG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가지시고 학부모 연수, 줌 연수 꼭 해주세요.